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열 작가님의 쇠쟁이 마을 사람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억수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용기를 지닌 젊은이였지만 시대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랑도 인생도 그 여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전 젊었을 때 열정의 추억이 있던 쇠쟁이 마을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쇠쟁이 마을 사람들. 지은이, 김성열. 쇠쟁이. 쇠쟁이는 억수의 고향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전 16인가 17살 때까지 살던 동네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난 지가 근 40년이 가까워 온다. 그가 태어난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대구로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만주로 떠난 후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평양에서 김일성과 함께 공산정부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했다. 억수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뗄 정도로 영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삼촌은 책을 한 보따리 들고 왔다. 모두가 공산혁명에 관한 책들이다. 이를 본 할아버지는 당장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버리려는 불호령을 내리셨다. 하지만 삼촌은 할아버지가 그러시거나 말거나 동네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가 없어졌다. 할아버지는 삼촌 방부터 확인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할아버지는 당장 일꾼을 시켜 우시장으로 보냈으나 소는 이미 팔리고 삼촌은 평양 가는 기차를 탄 지가 한참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땅만 치셨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유학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할아버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시다 말고 신조처럼 모시던 문갑 속을 확인하시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다. 논 백마직이나 되는 땅 문서가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알고 보니 삼촌이 그 많은 땅 판 것을 몽땅 가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북으로 월북을 한 것이다. 의원을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 길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그해 봄인가 제주도와 전라도 어디선가 폭동이 일어났다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했다. 억수는 무서웠고 삼촌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신 고향이 싫어졌다. 그는 생각 끝에 아무한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평양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곳에 가면 삼촌과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평양까지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다. 억수가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삼촌과 아버지가 있을 평양은 여기서도 보름은 더 걸린다고 했다. 그 땅판 돈으로 평양에 집을 샀으면 삼촌은 무척 근사한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석양이 어느덧 붉게 물들고 있었다. 억수는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따라 어느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사랑채와 안채로 지어진 것을 보아 무척 잘 사는 부잣집 같았다.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 횃대에 걸치시고는 할아버지가 아랫목으로 앉으시더니 억수를 부르신다. 그리 앉거라. 이름이 억수라고? 그래.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싶구나.
어디 자세히 말해보거라. 억수는 평양에 있을 아버지나 삼촌 이야기는 빼고 모두 다 말씀드렸다. 왠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억수로부터 사소지종을 들은 할아버지는 큰 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그거 참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는 억수에게 말씀을 하신다. 뼈대 있는 집 자식인가 본데 딱하기도 해라. 그러면 인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정 오고 갈 데가 없으면 이 늙은이와 함께 여기서 같이 살자. 잘못하면 한 번 거지는 평생 거지가 될 수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앞길이 창창한 녀석이 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고 소나 좀 돌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 너는 먹고 잘 곳이 생겼으니 좋고 이 늙은 영감탱이는 심심치 않아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어떠냐 내 말이. 억수는 그러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날부터 억수는 그 집에서 눌러 살기로 했다. 억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쇠죽을 쑤기도 하고 틈이 있을 때마다 소풀을 뜯기며 쇠꿀도 베어 오기도 했다. 억수는 부침성도 좋아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귀여움을 받기도 했다. 원래 할아버지는 아들 형제분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간 후 소식이 없고 작은 아들은 동경제대를 나와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귀국은 하였지만 지금은 평양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억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나 이댁의 할아버지 경우가 그리도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억수가 이 집에 온 지도 세월이 제법 흘렀다. 그동안 억수는 몰라보게 키가 훌쩍 자랐다. 얼굴에는 울긋불긋 여드름꽃이 피고 거뭇거뭇 턱수염도 제법 나기 시작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농사일 품앗이도 다녔다. 할아버지는 그러는 억수를 여간 대견스러워 하지 않으셨다. 그해 여름은 날씨가 유난히도 더운 데다 날이 몹시 가물었다. 절기로는 소만 망종도 지나고 하지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늦게라도 모를 내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은 끓탕들이다. 용두레로 물을 퍼올려 모를 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억수를 부르셨다. 억수야, 아무래도 내일은 마냥 모라도 내야겠다. 무당수 개울 건너에 있는 단마지기 논 말이다. 마침 오늘이 우리가 물댈 사례야.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서두르거라. 오늘 저녁 어떻게든 논의 물을 다 데어야 한다. 한눈 팔지 말고 수문을 꼭 지켜야 한다. 특히 그 여우 같은 과수 당진댁은 도둑물 되는 데는 귀신이라 하더라. 여름만 되면 그 여자와 물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야.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당진댁은 사내를 호리는 데는 보통이 아니라더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억수의 나이를 물으신다. 예, 억수야, 너 올해 몇 살이지? 네, 할아버지, 17살 돼가요.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옛날 같으면 장가갈 나이구나. 무슨 일이야 생기겠냐만 다른 애들보다는 너는 월등히 숙성해서 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 만사에 조심을 하거라. 아무튼 내일 날이 밝으면 일꾼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야. 알겠지? 네, 할아버지. 억수는 냉수에 찬밥을 말아 된장에 풋고추를 찍어 몇 숟갈 뜨고는 삽자루를 울려매고 집을 나섰다. 한 키나 되는 호밀 밭도릉을 지나고 상여독이 있는 산모퉁이를 돌았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라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귀신이라도 달려들 것 같아 머리끝이 서고 등으로는 식은 땀을 흘렸다. 억수는 보뚝을 따라 올라가면서 수십 개도 도대는 수문들은 다 닫고 억수의 눈으로 물을 대기 시작했다. 억수는 단마지기나 되는 눈을 한 바퀴 삥 돌며 두더지나 들쥐들이 뚫어놓은 구멍을 흙으로 틀어막고 발로 밟았다. 그러고 나니 전신에는 땀이 흐르며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는 수문이 있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밭지르기가 어둠 속으로 나르고 반딧불이들이 숲속에서 불꽃놀이들을 하고 있다. 그토록 붉게 타던 저녁 노을은 사라지고 시커먼 먹구름들이 하늘을 뒤덮어댄다. 억수는 비라도 한 소나기 퍼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이북으로 월북한 삼촌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삼촌은 평양에서 어떻게 지낼까? 아버지는 만났을까? 장가는 들었을까? 그러면 작은 엄마도 미인일 테지? 평양 여자들은 유별나게 예쁘다던데 그대로 이북으로 넘어갈 걸 그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이 다음에 평양의 예쁜 여자를 골라 장가를 가고 싶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억수는 갑자기 주인집 딸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은 방공일이라 영희가 내려오는 날이다. 영희는 서울 이모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주말이면 내려왔다. 억수는 두 살 위인 영희를 이 집에 오는 날 딱 한 번 보았다. 서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시골 또래들보다는 얼굴도 하얗고 뽀얗다. 눈이 처음 마주쳤을 때 영희는 말은 하지 않고 얼굴 양쪽에 보조개를 지으며 살짝 웃고만 있었다. 주인집 딸이라서 그런지 사랑방에서 안방까지는 가깝고도 너무나도 머나먼 거리였다. 그럴수록 영희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어느 때는 영희를 생각하다가 잠결에 몽정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영희가 오늘 내려오는 날이다. 장터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르면 거진 시오리 길이 다 되는데 영희에게는 꽤나 먼 길이었다. 그런데다 선악당이 있는 고개에는 장날이면 도둑대들이 들끓어 어느 때는 돈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내일 뭐만 내지 않아도 억수는 무슨 핑계를 댔으라도 영희의 마중을 나갔을 것이다. 바람이 일 때마다 밀보리 익는 냄새가 실려오고 당진댁 원두막에서는 참외 익는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려온다. 억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는 사지러질 정도로 놀랬다. 그의 바로 등 뒤에는 할아버지가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시던 바로 그 당진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억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억수 총각이네. 그렇지 않아도 꼭 만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단둘이 만나다니.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여인답지 않게 그녀에게는 항상 짙은 화장품 냄새가 풍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억수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억수라는 이름 뒤에다 반드시 총각이라 붙여 부른다. 언젠가 방앗간에서 두어 번 그를 본 적이 있었다. 나이 마흔이 채 안 되기도 했지만 얼굴을 잘 가꾸어서 그런지 살결만큼은 곱고 탱탱해 보였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그의 치마폭에서 사내들이 놀아날 만도 했다. 네, 내일 일꾼들을 얻어 만약모라도 심으려고요. 날이 하도 가물어 밤새도록 물을 대도 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 말을 들은 당진댁이 한 발짝 더 다가선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강한 분냄새가 억수의 말초신경들을 흔들어 놓는다.
어머, 졸렸지? 세상에도 말하는 거 보면 어려서부터 서당을 다녔다고 하더니 유식하기도 해라. 여태껏 나는 억수총각을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니 어른이 다 되었네. 수염도 거뭇거뭇하고 그 탐스러운 검은 눈썹에다 저 실팍한 코하며 여자들이 보면 그 자리에서 홀딱 반해버리겠네. 그집 영희 학생은 참 좋겠네. 이런 총각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억수총각 그렇지? 저 얼굴 좀 봐. 얼굴이 단박에 새빨간 홍당무 빛깔이네. 남자나 여자나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야. 봄이면 야들야들 물이 오른 수양버들처럼 말이야. 억수는 그러는 그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동남풍이 휘 불어오며 그의 적삼자락이 펄럭거리는 사이로 허여멀건 젖가슴이 보일 듯말듯 했다. 순간 억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이 17살 억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다. 날씨가 꾸물거리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진다. 그때 당진댁이 다가오며 걱정스레 말을 한다. 아니, 억수총각, 이 허허벌판에서 우장도 없는데 안 돼요. 아무리 여름이라 하지만 밤에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리기에 딱 좋아요. 그러니 우리 원두막으로 가요. 어서. 억수총각, 깜깜한 밤이라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자, 어서 서둘러요. 그는 머뭇거리고 있는 억수의 손을 잡고는 그의 젖가슴을 일부러 부딪치며 서두른다. 억수는 그녀의 가슴이 부딪칠 때마다 갑자기 찌릿찌릿 전신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그가 어찌나 설처되는지 억수는 못 이기는 척 당진댁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원두막으로 향했다. 그런데 과수댁이 가다 말고 갑자기 발길을 돌리더니 억순의 수문가에서 웅덩이를 훌렁 내리고 볼일을 보는 모양이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지만 허여멀건 당진댁의 탐스러운 엉덩이가 억순 눈에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볼일을 다 보았는지 되돌아온 당진댁이 억수의 손을 이끌고 원두막 위로 올라갔다. 원두막으로 올라온 당진댁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비에 젖은 억수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순간 치마폭이 펄럭거리며 아까 쏜 화장 냄새보다 더 짙은 향기가 풍겨댄다. 그때 허여멀건 허벅지를 가리고 있던 무명소꽃 가랑이 사이로 울창하게 우거진 검은 갯벌이 난포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추어진다. 순간 억수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억수총각, 우리 술 한잔 할까? 내가 직접 진달래 꽃으로 빚은 두견주라고. 당진댁은 주전자에서 술을 따라 억수에게 권했다. 그러나 억수는 참회고 술이고 그딴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런데다 수문에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지 오래다. 자꾸만 아까 전에 허여멀건 그녀의 허벅지와 미터진 속옷 사이로 검은 숲이 우거진 갯벌만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사내들이 그토록 안달을 할까? 그때 당진댁이 일어나 난포등의 불을 껐다. 그리고는 적삼깃을 풀어헤치더니 억수를 와락 끌어안았다. 순간 뜨거운 억수의 입술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진댁은 아예 속옷 가랑이까지 풀어 억수에게 길을 터주었다. 억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당진댁의 요새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다. 억수의 날선 보습날이 그녀의 뻘밭에 닿자 과수댁은 사지를 치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비명을 질러댄다. 검은 갯벌은 비옥하고도 찰졌다.
작가들이 천둥번개를 칠 때마다 원두막 기둥이 뿌리째 뽑혀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럴 때마다 과수댁은 온몸을 들썩였고 그가 움직일수록 실팍한 억수의 생기는 당진댁의 검은 개풀을 깊고 깊게 갈아엎었다. 16세 시집가서 단 석 달 만에 소방마자 쫓겨나고는 처음이라며 당진댁은 아이들 옹알이하듯 옹알거리며 억수를 점점 조여댄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당진댁 개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한다. 어쩌면 내일 모를 심을 놈보다도 물이 더 흥건했다. 산란기를 맞은 가물치가 민물을 차고 오를 때처럼 철벅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그럴수록 당진댁은 허기진 사람처럼 억수를 원했다. 새벽부터 빗방울이 제법 굵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를 심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억수는 몇 번을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깍지 낀 당진댁의 두 팔이 억수를 좀처럼 풀어주지를 않는다. 아마도 서너 마당이나 굿을 치른 것 같은데 당진댁은 지친 기색도 없이 교미를 하는 뱀처럼 억수를 칭칭 감고 풀어줄 줄 모른다. 억수의 코피가 당진댁의 입술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는 새에 새벽을 알리는 장딸기 회를 치며 운다. 그제서야 억수는 모를 심는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까지도 자기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당진댁의 두 팔을 부딪치고 밖으로 뛰쳐나와 논뱀이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논뱀이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다. 밤새껏 당진댁의 논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당진댁의 농간이다. 어젯밤 수문에서 볼일을 보는 척하며 자기네 수문으로 물길을 돌린 것이다. 억수는 눈앞이 깜깜했다. 큰일이다. 할아버지의 불효령은 뻔한 일이다. 모를 낼 수가 없게 된 것도 큰일이지만 당진댁과의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내일 당장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는 이참에 삼촌이 있다는 평양으로 도망칠 마음까지도 먹었다. 억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진댁이 피익 웃으면서 억수에게 손짓을 한다. 억수 총각 힘들었지?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내일 모레 저녁에도 꼭 들러요. 그때는 내 씨암탉 잡아 아껴두었던 산보리도 넣고 푹 다려서 가지고 올게. 알았지? 꼭 와야 돼. 기다릴게. 저만치서 손을 흔들며 가는 당진댁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쯤 되면 여우 같은 과수댁을 미워할 만도 한데 억수는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면서도 그를 탓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할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그는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 소를 몰고 19 명이나 되는 일꾼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모를 심을 논에는 물 한 방울 없는데 환장할 노릇이다. 어린 억수는 이대로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논으로 오던 일꾼들이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들을 지르고 있었다. 억수도 그들이 가리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이 온통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어디서 불이 크게도 난 모양이라고 했다. 쿵쾅거리는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고 대포 소리라고 했다. 대포 소리가 하늘을 찢을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웬 사람들이 보침들을 이고지고 꾸역꾸역 몰려온다. 전쟁이 터졌다고 했다. 38선이 무너지고 북한 군들이 쳐내려온다고 했다. 임진강 건너 고랑포와 적성 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라고 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에 일꾼들 모두는 쟁기고 연장이고 다 벗어 내동댕이 치고 왔던 길로 뛰어들 가고 있었다. 억수도 삽사루를 울려매고 집으로 달려갔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전쟁이 터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쇠쟁이 마을에도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이북에서 넘어온 내무선 관리들이 붉은 완장을 두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젊은 사내들을 쥐잡듯 설쳐댄다. 그들 무리에는 당신댁이 앞장섰다. 그는 여성동맹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붉은 세상이었던 쇠쟁이 마을에도 여름이 가고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인천에 상륙한 미 해병대와 우리 연합군들은 물밀듯 북한군들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쫓기면서도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당진댁이 억수를 찾아왔다. 하는 수 없이 억수는 그에게 끌려갈 각오를 했다. 그러나 당진댁은 의외였다. 영희도 억수도 위험하니 빨리 이곳을 피하라고 귀띔을 해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러는 당진댁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다. 당진댁이 억수에게 특별히 베푼 자비였을까? 그 말을 전해들은 할아버지는 영희와 억수를 불러 지금 당장 범바위골로 몸을 피하라고 하셨다. 그 범바위골은 옛날에 호랑이가 살던 골이라 깊고 험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다 큰 영희와 억수 단둘만 보내는 게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영희의 이종사촌 남동생을 딸려 보냈다. 그곳에는 수철 굽는 숫가마와 벌목꾼들이 먹고 사던 움막도 있었다. 셈이 솟는 우물도 있고 사람 네댓 명은 좋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당진댁의 말대로 쇠쟁이 마을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만 빼고는 젊은 남녀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내몰았다. 북으로 향하는 B-29와 전투기의 편대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드디어 38선을 돌파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의 평양 수복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당진댁이 영 보이지를 않는다. 도랑 건너 대장간 집 최서방이 그러는데 더러운 세상 살기가 싫다며 북한군을 따라 이북으로 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억수는 자신도 평양을 가면 아버지와 삼촌도 보고 당진댁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얼른 지워버렸다. 그것은 삼촌이 평양 이야기만 해도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이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곧 남북 통일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벌써부터 마음들이 들떠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한 포성과 화약 연기를 먹고 마시면서도 오곡백과는 무르익어 수확을 하려는 농부들은 분주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백만에 가까운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걱정을 하시던 끝에 억수를 부르신다. 억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맘 같아서는 그동안 정도 들고 해서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지만 시국이 하도 뒤숭숭해서 내 하는 말이니 섭섭하게 생각은 말거라. 그 오랑캐 놈들이 쳐내려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시면서 할아버지는 병자호란 때를 상기시키신다. 남한산성에서 인조임금이 청태종에게 삼전도 그 굴욕적인 항복과 수많은 조선의 젊은 여성과 백성들, 심지어는 왕자와 신하들까지도 볼모로 끌고 간 사건이다. 할아버지는 노구이신데도 그대 목에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시는지 매우 격앙된 목소리시다. 나야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무슨 걱정이 되겠냐만 우리 영희가 제일 걱정이다. 특히 너 억수는 사내라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게야. 나이는 어리지만 너는 숙성해서 누가 보면 장정처럼 볼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내 하는 말이다. 더욱이 당신댁이 살아있다면
다시 우리 동네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때는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지난 여름에 보니까 적색 분자가 다 되었더구나. 그러니 그놈들이 쳐내려오기 전에 어서 빨리 이곳을 피해야 할 거야. 그랬다가 전쟁이 끝이 나면 다시 돌아오거라. 그때쯤엔 내 영이랑 생각해둔 것도 있다. 억수는 그러시는 할아버지 말씀에 갑자기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울컥해진다. 억수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날이 새자 무작정 집을 나섰다. 겨울 추위를 대비해서 옷도 속옷으로 두툼하게 입었다.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니 안 보이던 영희가 담넘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린 억수지만 막상 집을 떠나려 하니 이런저런 일들로 가슴이 먹먹해지며 울컥울컥 눈가에는 이슬이 맺힌다. 할아버지 말씀 중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영희와 일을 생각해둔 게 있다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다시금 두근거리게 한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지난 여름 봄바위골 숙가마트에서 영희와 벌어진 일을 눈치채셨는지도 모른다. 영희의 이종사촌 남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산중에 영희와 억수 단둘만 있게 되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끝없이 흐르고 멀리 떨어진 수렁뱀이 논에서 뜸부개가 우러댄다. 이슬에 젖은 찔레꽃 향기가 뒤엉켜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깊은 산중은 대고처럼 고요했다. 영희와 억수는 오거진 풀밭에 나란히 누웠다. 은하수가 길게 흐르는 하늘의 별을 헤아리다 말고 영희는 갑자기 억수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말을 한다. 억수야, 너 이 누나를 어떻게 생각해? 누나, 그게 무슨 뜻이야? 순진하기는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는 너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영희는 답답하다는 듯 억수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가슴 위에다 얹어놓는다. 영희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억수의 손끝이 영희의 가슴을 스칠 때마다 영희는 깜짝깜짝 놀래듯 전신이 용수철처럼 파장을 일으킨다. 억수의 가슴도 덩달아 뜨겁게 달궈져 온다. 억수의 손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영희의 전신을 탐색했다. 그러나 영희는 그것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지 아예 18회 동안이나 고이 간직해온 귀한 보고를 통째로 억수에게 내주었다. 내관이 화산처럼 폭발하여 용암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멀리서는 간간이 포성이 들려오고 하늘에는 비행기 편대들이 야간 폭격을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희와 억수는 불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탐했다. 꽃잎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다 못해 영희는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영희의 그 비명소리가 범바위골을 한동안 메아리치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산신령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집을 나온 억수는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고향 대구로 가고도 싶지만 그곳으로 가면 할아버지 생각이 더 날 것 같아 발길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며 그는 이참에 이 나라를 아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도 월북을 하고 당진 때까지 이북으로 넘어갔으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뒤끝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 이북도 싫고 일본은 더욱 싫었다.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잘 산다는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 길목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피난민들을 일일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 피난민들 대열 속에는 혹 적색분자들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육로보다는 어쩌면 뱃길이 수월할지도 모른다며
사람들은 인천재물포 쪽으로 모여들었대. 억수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대.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다. 부두가 가까워질수록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얼마를 가다가 억수는 어느 벽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벽보에는 재물포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할 인부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건장하고 힘센 남자들이면 된다고 했다. 전쟁 시기라 그런지 젊은 사내들은 거의 없고 늙은 노약자들이 아니면 대부분 부녀자들 뿐이다. 억순한 사람을 비집고 하역 사무실을 찾아갔다. 벌써부터 면접을 보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60킬로나 되는 모래주머니를 어깨 위로 울려매는 것이다. 나이들이 많은 데다 먹지 못해 그런지 대부분 비실비실하고 힘들이 없었다. 그 모래주머니를 가까스로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배꼽 위까지 들었다. 그대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드디어 억수 차례가 왔다. 미군들이 억수의 나이를 묻는다. 그들도 억수의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 모양이다. 옆에 통역관이 있었지만 억수는 얼떨결에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스무 살이라고 했다. 나이가 너무 어려 불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억수는 그 모래주머니를 세 번씩이나 울려매기를 연속으로 반복했다. 그를 본 미군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오케이를 연발한다. 억수는 미군의 말대로 합격을 한 것이다. 그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합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뽑힌 인부들은 그 즉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탄약 같은 전쟁 물자라 무척 급한가 보다.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한다고 했지만 전시라서 그런지 시간은 그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들이 받는 노임도 짭짤했다. 억수는 임금을 받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돈이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인천 사람들은 집에서 자고 다녔지만 억수는 부두 화물칸 틈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배는 커다란 기선들이라 짐을 푸는 데는 일주일이나 열흘씩도 걸렸다. 전선에서 미군들이 계속 밀리자 여기 인천항도 위험하기 때문에 군산항이나 부산항으로 이동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수는 미군 감독관을 찾아갔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도통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그는 계속 미국 오케이, 미국 오케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자 그 감독관은 무슨 말인지 몰라 씩 웃다가는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래도 억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로 달려가 영희가 공부하던 책으로 배운 단어가 생각이 나서 더듬더듬 단어를 이어보았다.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I go to 미국. 아냐 아냐. 그래 마소. I go to 아메리카. 그 말을 들은 미군 감독관은 한참을 있더니 그제야 대충 짐작이 가는지 정색을 하고는 손사래를 치며 노, 노, 노를 연발한다. 억수는 보나마나 안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는 새 그 배는 짐을 다 풀고 내일 새벽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 억수는 어떻게 했었든지 오늘 밤에 배에 오르기로 작정을 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새벽 4시면 경비들이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다. 다행히도 오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 억수의 시선은 아까부터 경비 초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가 어찌나 퍼부어 되는지 경비병들의 근무 교대도 지연되고 있나 보다. 그들은 실탄까지 장전하고 근무를 선다고 했다.
억수는 아직 하물간 짐작 틈에서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천둥 번개가 쳐댄다. 저 경비소소만 지나면 배에 오를 수가 있다. 드디어 교대를 하는지 그 조소를 들락거리더니 한 사람은 숙소로 돌아가고 새로 교대한 사람은 자기의 근무 영역을 순찰을 하려고 조소를 비웠다. 비는 여전히 퍼부어대고 있었다. 억수는 이때다 싶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조소를 지나 드디어 밧줄을 타고 배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다. 곧바로 침입을 알리는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린다. 억수는 선상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한동안 경비들이 플래시를 비추며 호루라기를 불어댔지만 배는 이미 고동을 울리며 항구에서 점점 멀어졌다. 억수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억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화물칸 속 깊숙이 숨어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쫓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우겼다. 지금 억수의 목표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죽느냐 사느냐는 억수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와 의논할 사람도 없다.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억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배가 인천항을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났다. 배 안은 딴 세상과도 같았다. 낮이나 밤이나 귀가 찢어질 듯한 폭격 소리와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아 좋고 그 지독한 화약 연기가 없는 데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마음이 놓였다. 자유와 평화. 오직 그에게는 자유와 평화뿐이었다. 그러나 배멀미가 어찌나 심한지 그대로 쓰러진 것이 사흘 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억수는 배가 고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윙윙대며 돌아가는 배의 기계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다. 억수는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소년들의 식당 같았다. 억수는 그들이 먹다 버린 것이라도 찾아보려고 쓰레기통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챈다. 억수가 자지러질 듯 놀라서 뒤돌아보니 키가 6척이나 되는 시커먼 물체였다. 말로만 듣던 흑인을 생전 처음 본 것이다. 얼핏 보아 그는 선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장 같았다. You Korea, You Korea. 억수는 그 말만큼은 얼른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Yes, sir. Okay, I Korea. 그제서야 그 흑인도 Good, Good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버터 냄새를 풀풀 풍겨대는 게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 덤벼드는 무슨 괴물처럼 보였다. 무서웠다. 그런데다 그 흑인 주방장은 억수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어디론가 끌고 간다.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식 창고 같았다. 각종 생선과 고기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억수는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과 함께 겁이 덜컥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흑인은 피시시 웃으며 오히려 억수를 좋아하는 기색이다. 억수는 혹시 그 흑인이 자신을 바다 위로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얼른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며 노임으로 받은 달러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려 하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사양을 한다. 그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참 떠들어대더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떠들면 죽는다는 식으로 자기 손바닥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하다 말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가더니 밖에서 철거덕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꼼짝없이 창고에 갇힌 것이다.
그래도 억수는 바다 한가운데로 버려지지 않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지금부터 자신의 운명은 그 흑인 그 주방장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그가 하늘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찌나 배가 고픈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기 덩어리를 입가에 갖다 댔다. 그러나 돌덩이같이 꽁꽁 얼은 얼음 덩어리라 이빨 자국도 나지를 않는다. 그때였다. 밖에서 철그덕하고 철문이 열리더니 그 주방장이 이것저것 먹을 것을 한 보따리나 싸가지고 들어왔다. 커피와 설탕, 우유와 빵, 과자, 고기 통조림, 바나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억수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라 무엇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 줄을 몰랐다. 얼마나 푸짐한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억수는 배가 부르는 것 같았다. 주방장은 그 외에도 억수가 갈아입을 옷가지와 발에 맞는 신발도 구해다 주었다. 이름이 톰이라고 부르는 그 흑인 주방장이 억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때부터 억수는 그를 톰 아저씨라고 불렀다. 일과가 끝이 나자 톰 아저씨는 그림책과 칼라 사진도 한 보따리나 들고 왔다. 억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림들 대부분 영화를 선전하는 포스터들이지만 젊은 남녀들이 벌거벗은 채로 뒤엉켜 있는 그림들이다. 서양 여자들의 그림도 처음이지만 동산 많은 여자들의 젖가슴이 억수 가슴을 덜컹거리게 한다. 그러던 그 흑인 아저씨는 처음부터 굿굿굿을 연발하며 좋으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억수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술을 한 병 꺼내더니 억수에게 한 잔을 따라준다. 억수는 처음에는 사양을 했다. 그러나 톰 아저씨 성화에 못 이겨 뭣도 모르고 두 잔이나 연거푸 후 받아 마셨다. 속에 불이 붙는 것만 같았지만 한쪽으로는 모든 세상이 내 것만 같아진다. 억수는 그 아저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그도 굿굿을 반복했다. 그런데 톰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씩씩거리며 억수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더니 뒤에서 그를 끌어안고는 자기의 것을 억수에게 들이밀려 하고 있었다. 억수는 당황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무서워졌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무슨 통나무 말뚝을 들이박는 것 같았다. 생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며 온 전신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았다. 억수는 아파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톰 아저씨는 더욱 신바람이 나듯 더 세게 들이민다. 억수는 아파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몸을 비틀어대자 톰 아저씨는 그 부위에 무엇을 바르는 것 같았다. 그제야 통증은 사라졌지만 방앗간의 발동기 피스톤처럼 들락거리다 말고 톰 아저씨는 쌀뜨물 같은 희끄무레한 것을 한 움큼이나 쏟아내고는 달러 몇 장을 꺼내주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 이후부터 톰 아저씨는 억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어느 날은 아침 저녁으로 그짓거리를 요구하더니 어느 때는 대낮에도 들러 그짓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그때마다 톰 아저씨는 항상 억수에게 달러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억수는 그 톰 아저씨로부터 달러를 받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것이 보상비인가 아니면 화대인가, 그렇다면 그 흑인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한 것인가. 억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달러도 좋지만 이제는 그짓거리도 지겨웠다. 엄격히 말해 자신은 지금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신은 지금 미국으로 밀항을 하고 있고 그 흑인 아저씨는 그 대가로 억수에게 쾌락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억수는 깊은 비애와 회의를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다 최근에 그 흑인 아저씨는 변태에 가까운 이상한 행동으로 억수에게 요구를 한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억수 입에다 들이대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만은 죽어도 못할 짓이다. 하지만 더 이상 거부를 하면 당장 억수를 선장에게 끌고 가지 않으면 바다 위로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까지 밀항하는 억수를 선실 속에 숨겨놓고 먹여주고 재워준 은인이 아닌가. 억수는 자신 혼자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은 지금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놓고 볼 때 그 흑인 아저씨보다 자기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판결을 내리자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다. 입학 날짜가 다가오자 억수는 마음이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입국 증명서도 없다. 세관을 빠져나갈 방법이 억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드디어 억수가 탄 배가 미국 어느 항구에 입항을 하고 닻을 내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억수에게 톰 아저씨가 태연하게 다가와 아무 걱정 말라고 억수를 달랜다. 그러더니 그를 화물 상자로 포장을 하여 세관은 눈을 피해 무사히 그가 그토록 바라던 미국 땅에 발을 딛게 해 주었다. 미국은 그가 상상한 대로 웅장하면서도 거대한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승전국답게 위대해 보였다. 수많은 미군들이 대한민국에서 목숨들을 바치고 있는 이마당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억수는 꿈만 같았다. 미국에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말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집은 갈치조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든다고 했다. 여름이면 억수가 물고를 보러 다니던 무당수 개울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공중에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불려모으고 있다. 옛날의 쇠쟁이가 아니다. 개딱지 같은 초가집들이 열화문체가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고급으로 지어진 집들이 100여 채나 된다고 한다. 숙가마트가 있던 범바위 골도 그 수려했던 풍광들이 골프장으로 변했다. 상전 벽해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억수는 그 집에서 나와 종업원이 일러준 대로 쇠쟁이 민박집을 찾았다. 민박집은 그 저수지를 지나 산모퉁이를 돌면 있다고 했다. 민박집이라 하지만 산언덕을 깎아지은 전원주택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꽤나 고급스러운 것이 돈 많은 이들의 산장과도 같았다. 억수는 언덕 위에 세 번째 2층 집을 찾았다. 이 동네 내력이라면 그분밖에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억수는 중년으로 보이는 여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붉은 벽돌과 대리석으로 지은 1층과는 달리 2층은 우리나라의 전통인 한옥으로 꾸며놓았다. 강원도에서 직송해온 명품 소나무 목재들로 지어진 우리 전통 한옥의 운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기둥이나 대들보에 쓰는 송진 냄새가 집안 가득히 풍겨댄다. 집이 참으로 고풍스럽고 훌륭하네요.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이 집을 지으시고 3년 만인가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참, 그리고 손님은 혼자세요? 네, 나 혼자인데요. 한 사날 묵으려고요. 그래도 괜찮겠지요? 그럼요, 손님 마음대로 계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방 열쇠고요.
억수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다음 거실로 나와 창을 열었다. 온 산천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꽃향기와 산새들의 노래소리가 잘 어울리는 마치 꽃대굴 과도 같았다. 어느덧 초여름의 해가 오후로 슬피하게 기울고 있었다. 오늘 이 댁에 무슨 날인가 보다. 손님들이 모여들고 음식을 장만하는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억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옛 일을 떠올린다. 저기 슈퍼가 있고 주유소가 있는 곳이 바로 당진댁의 원두막이 있던 곳이고 여기는 바로 영인애가 살던 쇠쟁이 바로 그 집터 같았다. 할아버지가 장죽을 들고 큰 기침을 하시며 당장이라도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오실 것만 같았다. 그때 주인이 빈대떡과 술주전자를 들고 올라왔다. 손님께서는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누구를 찾는다고 하셨지요? 누구를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기다리기에는 지루하실 것 같았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매년 직접 담그시는 아주 귀한 술이거든요. 이 동네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 말에 억수는 직답은 피하고 오히려 궁금한 듯 주인에게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아, 네. 오늘이 외증조부님 3년째 되는 기일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외증조부님 기일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아버지나 형제분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조금 있으면 어머니가 오실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 일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6.25 전쟁이 나던 그해 겨울, 중공군이 쳐내려올 때 그 상황을요. 네, 맞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외증조 할아버지는 저를 업어주시면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녀석이 송아지 판돈을 몽땅 가져가기는 했지만 세경을 다 합치면 그 돈도 모자라는 금액이라 하시면서 그 녀석은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올 녀석이라고도 하시던걸요. 그 말을 들은 억수는 가슴이 울컥했다. 자신을 핏줄처럼 대해주시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 송아지 판돈도 그가 집을 나올 때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 돈을 미천으로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 지금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 빚을 갚을 겸 용수를 빌려 억수는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그 여인의 말대로라면 그의 어머니는 영의가 분명한데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손님, 제가 한 잔 따라 올릴까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오신 손님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여인이 주전자를 들고 억수에게 잔을 권한다. 억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양쪽 볼에 온폭 패인 보조개를 보니 먼 옛날 처음 보던 영희의 얼굴을 쏙 빼닮았다. 그때였다. 주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가 울리자 잠깐 실례하겠다며 목례를 하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전화기 수신 상태가 어찌나 좋은지 저쪽 이쪽 이야기들 모두가 억수에게 그대로 다 들린다. 엄마, 그렇다니까요?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무슨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하시던걸요. 그래, 알았다. 내 곧 올라가마. 그때 수확이 너머로 전쟁 나던 해 여름 범바위골 숙가마터에서 속삭였던 영희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